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젠제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반드시 이 주의사항들을 꼭 읽고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거야. 자, 오픈 찍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판타지 파티까지 이제 3주가 남은 시간입니다. 오늘 6월 4일인가요? 이제 다다음 주, 아 벌써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22일날 토요일날이면은 바로 여기 성수에 있는 에스펙토리에서 이제 판타지 파티가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야외로 나와서 여기 성수역인데요, 성수역에 야외로 나와가지고 한번 직접 에스펙토리 그 판타지 파티가 열리는 장소를 사전 탐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참고로 짐벌이 없이 그냥 셀카봉으로 와가지고 약간 흔들리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심하다 싶으면 제가 좀 조정을 할게요. 자, 성수역이고요. 일단은 그 판타지 파티는요, 이 건대 입구에서 오시는 것보다는 성수역이어서 오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에스펙토리라고 해가지고 이쪽 길로 이제 쭉 3번 출구 나와가지고 쭉 가면 되거든요. 이제 이쪽 길로 한번 쭉 가볼 거예요. 한번 얼마 가면 나올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자고요, 이제. 자, 3번 출구 나가고 이제 가봅시다. 걸어가 볼게요. 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제 방송 시작한 거지만 너무 더워. 오, 뭐야, 빨간 불이었어? 아니야. 나 지금 신호 저거 아니야. 나 아니야. 나도 무단행도 한 줄 알았어. 아니었어. 자, 일단은 21일인데 오늘, 21일이래. 오늘 6월 초인데 너무 더워요. 지금 햇볕 보이시죠? 완전 쨍합니다. 제 예상한 결과, 서울에서 이런 날씨, 이런 날씨에 22일이 토요일 날, 가망성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울지, 또, 탈진 하시는 분들이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 거는 그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바로 뭐 편의시설 같은 거는 굉장히 바로 갈 수 있어가지고 코엑스에서 했을 때보다는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거 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하여름? 하여름 왜 들려? 아야, 어서와라. 하이, 어서와. 제가 에스펙토리 가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와, 아마 여러분들도 22일날 토요일날 오시면은 이쪽 길 따라서 쭉 올 거예요. 이거 공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쪽 길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해 보이는 약간 그런 길이지만 그냥 상관없이 쭉 오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와서 이쪽 길 따라 쭉 가는 겁니다. 아, 오늘 무제한이에요. 네, 그 부산에서 오자마자 지금 무제한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데이터 그냥 바꿔버렸어요. 무제한으로 하도 짜증나가지고. 아, 오늘 가면 웅팀장이 있으면 좋겠다. 네, 여긴 서울이에요. 자, 건대 입구에서 오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굳이 건대 입구에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성수역이 더 빠릅니다. 네, 많이 덥습니다. 오늘 정말 더워요. 오늘 진짜 더운데 정말 다행인 거는 여기 지금 높은 건물들이 많아요. 높은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오는 길목이 그림자들 그림 좀 져 있어가지고 뭐 그래도 그나마 좀 시원선선하게 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 잠깐, 나 이쪽 맞지? 나 불안해진다. 아, 이쪽 맞지? 님들 3번 출구 쪽 맞죠? 나 설마, 야, 잘못 온 거면 나 오프닝도 다 찍어야 돼. 인싸 웅팀장님, 길치는 아니죠? 아니야, 맞아. 아니야, 나도 자신이 없어지네 이거. 맞지? 로아쿤이 어서 오시고 그걸 우리에게 물으면 아니야 여기 맞아. 여기 맞을 거야. 해봐. 내가 가자. 남자는 한 길이다. 무조건 한쪽만 밀고 간다. 야, 100% 맞아. 100% 맞아. 아니야, 맞아. 미아가 아니라 진짜 맞아.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이쪽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그 느낌이 들지만 이쪽 길 맞습니다. 네, 쭉 가세요. 자신의 신념을 믿고 그 신념을 꺾지 말고 쭉 가십시오. 여러분들 두려움을 없애십시오.
쎄한데 쎄한데 뭔가 느낌이 오늘은 쎄 오늘 서브폰도 안 가져와가지고 이게 지도도 안 켜져 있는데 그렇게 길을 잃고 아니야 봐봐 보시면 이게 지하철이 2호선이라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맞아 동서 한시 한시 동쪽 야 맞아 100% 맞아 100% 맞아 100% 맞아 맞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실 때 전혀 그 두려움 없이 쭉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건대 입구에서 밥을 먹고 오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성수 쪽에는 밥 먹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수 쪽엔요 먹을 게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에서 드시고 오시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건대 입구에서 먹고 오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까운 게 성수역이 더 가깝다고는 하지만 건대 입구에서 오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고? 아 뭐 쎄한데 잠깐 느낌이 이거 어? 아닌데 원래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3번 2번 3번 아니야 이쪽 맞아 아니야 맞아 이쪽 맞아 아무리 봐도 맞는데 내 기억에 어? 건대를 밀고 있어요 어디선가 서늘한 느낌 아 이쪽 맞아 이쪽 맞아 이거 아니야 난 밀고 간다 112 불러드려요 아니야 방송 스톱하고 지도 보라고 아니야 아닙니다 전 저를 믿습니다 난 나를 믿어 전 저를 믿습니다 저 말하는 거 안 쳐다보냐고요? 쳐다보죠 신기한데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면 방송 못하지 어? 봐봐 야 봐봐 네, 딱 잘 봐 지금이 오후 2시야 자 지도 그림자가 이쪽이 오후 2시란 말이야 그지? 그 이쪽이 동쪽이 맞아 동쪽 서쪽 그러니까 이쪽 동쪽이니까 동쪽이 건대 입구 쪽이 맞다고 와 성수역이다 판타지 사무국에서 메일 하나 왔다고? 무슨 메일 왔어? 설마 로제님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니겠지 설마? 아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데이터 무제한을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쾌척하게 보고 계시죠? 아 역시 편하다 웅팀장님 이쪽 맞죠? 웅팀장님 아 쎄한데? 쎄한데? 아니 건대까지 걸어가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면 잠깐만 물어봐야겠다 아 저 실례합니다 혹시 이쪽 건대 입구 맞나요? 네 아 맞죠? 아 고맙습니다 아 틀린 줄 알았는데 맞네 아 놀랬네 아, 여러분들 건대 입구 맞습니다 맞아요 질문 많이 한 거 모아서 답변 준다고? 아 한 번에 다 한 큐에 다 하나 보다 옷에 페인트 묻은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거 페인트 묻은 거 아닙니다 이거 원래 이런 패션이에요 패션 원래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그 현대주의 미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문올리 갖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 더워 뭐야 근데 성수역에서 걸어가도 이렇게 멀다고? 여러분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건대입구에서 걸어오지 마시고요 성수역에서 걸어오세요 건대입구에서 걸어오면 더 먼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지나쳤나? 혹시 쎄한데? 내가 지나쳤나? 지도가 필요해 아이고 아닌데 3번 출구에서 5분 정도 걸어간다 엄청 먼 길을 선택하실 로제님 맞다니까 3번 출구에서 5분 정도 걸어 나오는데 이거 5분 정도 이미 넘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5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로드맵 있고요 빨리 여러분 저 잘 따라오고 있죠 님들 그래도 제대로 가고 있긴 해요 보시면은 자 건대 입구역 어딨어 아이고 자 건대 입구역이 저쪽에 보입니다 더워서 그래요 10분 넘었어요 자, 건대 입구역 저쪽 보이시죠 일단 내가 가는 길은 틀린 길이 아니라 이거야 신념을 믿으세요 헤맬 거예요 아니야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건대 입구역 가고 있는 거 맞고요 아 깜짝 놀랐네 진짜
너봐, 나를 믿어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난 나를 믿는다. 아, 오늘 선크림도 안 바르고 왔는데 엄청 타겠네. 아, 가뜩이나 남미에서 타고 왔는데 오늘 너무 타겠다 또. 야, 성수역에서도 이렇게 멀리 걸린다고? 아, 요즘 많이, 이건 좀 시간 많이 걸리는데?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성수 사거리. 사거리 전에 있다고요? 여기 성수 사거리인데? 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니 쎄한데? 아닌데? 원래 이거 길까지 딱 보여야 되는데? 야, 안 돼. 이거 아닌 거, 이거 물어봐야겠다. 잠깐. 제가 물어볼게요. 아이고, 자, 물어볼게요. 물어봐야겠다. 아, 저기요. 그, 사장님. 혹시 여기 에스펙토리 어딘지 아세요? 에스펙토리요? 네네. 아, 그래요? 아, 자, 물어볼게요. 사장님, 혹시 여기 에스펙토리 어딘지 아세요? 예? 에스펙토리요, 에스펙토리.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가자! 야, 밀고 간다, 나는. 아, 가, 가, 가. 가. 아니야, 가. 야, 가, 가. 아니야. 아니야, 가. 밀고 가, 밀고 가. 나는 간다. 한 길로 뚝심 있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쪽 길로 가면 건드리고인데 간다, 내가. 내가 이긴다. 어? 아, 내가 이길 거야, 이거. 쎄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택시 안 타, 택시 안 타. 택시는 나약한 사람이 타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기산전자? 그런 거 안 보인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맞아. 내가 맞아. 어? 아, 이거, 잠깐만. 아, 쎄한데? 아, 지도를 한번 보고 싶다. 아, 사거리보다 훨씬 전에 있었다. 알아서 돌아갑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다시 백해보자. 자, 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다시 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에스펙토리가 원래 바깥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택시 안 타요. 에이, 뭔 택시야. 택시 안 타. 어? 기산전자 보이면 그 골목길이라고요? 기산전자. 와, 이 골목길 진짜 안 좋다. 여러분들 여기 올 때 혹시나 자동차 몰고 오실 분들 정말 자동차 몰고 올 생각 하지 마세요. 정말, 정말, 정말 비추입니다. 정말 비추예요. 그리고 안쪽에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외곽에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기산전자.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내하는 컨텐츠, 요젠젠의 길을 알려주는 컨텐츠, 이래야 좀 방송이 재밌죠. 방송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으면 그게 방송이니까 재미없지. 차 끌고 오실 분은 절대로 차 끌고 오지 마시고요. 미아 방송. 안쪽에 있다. 쎄하다. 볼보. 뭔가 쎄하다. 상수 사거리 넘기 전이라고 했죠? 네, 차 엄청 밀려. 이 시간에도 차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어, 이상하네. 오, 훨씬 전이라고? 오, 어, 자. 잠깐 보자 한번. 자, 시청자 없었으면 당일날 헤매시다가. 아니야, 시청 방송 안 켰으면 당일날에 저거지, 저거 하지. 내가 지도 보면서 오지. 야, 이런 데 있다고? 어? 로드뷰 좀 보고 가실게요. 어, 다시 그대로 백한 느낌이네 지금. 어, 방금 저 주유소가 GS 주유소예요. 그래, 맞아, 아오야. 거기 넘기 전이야? 로젠젠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로젠젠의 퍼펫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래, 내 기억에도 이렇게 지하철 보는 쪽으로 왼쪽으로 와야 한다고? 오케이. 알겠어. 핸드폰 검색창 싸움 쓰시죠. 봐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는 방송. 프로입니다. 전 프로페셔널이에요. 프로라서 한 번에 갑니다. 한 큐에. 삼진조명.
아, 톰슨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하여튼 이게 무슨 미아 방송인가요? 퍼핏이라니. 시청, 리모컨은 시청자. 아이고, 에카님도 어서오세요. 아차 살로 써져 있다면 거기일 텐데. 아, 기다려보세요. 더워. 자, 우리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참다! 가산전자! 따! 아하! 가산전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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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지나갔네, 이것도. 자, 한참 지나갔고요, 지금. 아, 야, 찾았다. 여자, 저기구나! 야, 야, 이제 다시 편집점 찾아야 돼.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저 편집점 좀 잠깐 찾을게. 편집점. 자, 마치 길을 안 잃은 것처럼. 마치 길을 안 잃은 것처럼. 자, 여기쯤 다시 하자. 자, 여기부터. 오케이. 자, 여기쯤부터 다시 하자. 좋았어. 자, 여기다. 오케이. 자, 시작. 네, 자, 이렇게 지금 저쪽에 성수역 3번 출구가 있고요. 여기 딱 쭉 왔는데, 여기 지금 경복피혁? 아니면 여기 경복피역이랑 여기 영진부동산 중개, 그리고 여기 가산전자, 이거 중요합니다. 가산전자 끼고 이쪽 우측으로 돌아가세요. 우측으로. 자, 다시 이쪽에 3번 출구고 쭉 와서 여기 경복피역이랑 여기를 끼고 우측으로 똑 돌면은, 와, 저기에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입니다. 보입니다. 와, 야, 진짜 이번 판파장소 조금 많이 골목길 안쪽인데? 자, 네, 제 눈앞에 지금 S팩토리가 보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S팩토리 슛! 자, 지금 어두워. 지금 너무 쨍해서 안 보이는데, 바로 여기가 지금 S팩토리 C동입니다. S팩토리 C동이 보이시죠? 자, 여기입니다. 와, 이거 상당히 또 큰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다 S팩토리예요, 이게. 자, 좀 지금 많이 좀 쨍해서 좀 가까이 와볼게요. 자, 여기가 S팩토리 C동이고요. 컨트롤 알트 델리트. 여기 아래 1층에, 여러분들 미리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1층에 식당들이 몇 개 있어요. 보시면은 뭐 라멘도 있고, 스테이크집, 세븐일레븐. 편의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편의점 있습니다. 편의점. 당일날 판파 때 물 필요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여기 편의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페도 있고요. 뭐 샌드위치 카페도 있으니까 식사 못 드시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간단하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당일날 사람들 많이 몰릴 수도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S팩토리 좀 더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여기가 C동, P동. 한 바퀴를 한번 일단 쭉 들어볼게요. 아, 세븐일레븐이 저기 있네요. 보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방금 전에 보신 분, 세븐일레븐 저기서 방금 보셨죠?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보고, 세븐일레븐이 저 안쪽에 저기 빛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바로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세븐일레븐 찾아가지고 물 한잔 하셔도 될 것 같고, 화장실도 바로 그 옆에 있어요. 화장실, 이거 중요해요. 화장실 위치 중요합니다. 자, 화장실이랑 세븐일레븐이 둘이 같이 있어요, 여기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소한 팁입니다. 자, 한번 좀 더 둘러볼까요? 한번. 자, 1층에 여러 상점이 또 있는 것 같고요. S-Factory, 이거 썸네일 각, 썸네일. 마비노기 판타지 방송, 마비노기 판타지 방송 장소 사전 탐방. 오, 됐어. 이 정도 됐어. 철근도 더워서 그런지 지쳐 보인다. 자, 일단은 한번 쭉 둘러볼게요. 지금 상당히 크고요. 3,000명 들어갈 수 있나 걱정했는데, 3,000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돌아오는 밤이 어서 오시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더러 10주년 노래 불러달라고 불러주시냐고요? 여기서요? 이걸? 이렇게? 자, 그거는 제가 때에 따라 다릅니다. 생일날이면 내가 봐드릴게요. 트레저 헌터가 왜 여기 있지? 여튼 간에, 일단 1층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한번. 10주년 노래 15주년 버전 듣고 싶다고요? 아, 3주 남았는데? 지금 그걸 또 하라고 해야 되는데? 3주 남았는데? 이렇게 더운 날에? 제가 그 마비노기 넥슨 측에서 정식으로 이번 판파 때 무대 행사로 초청하시면 제가 부르겠습니다.
아, 뿌뀨뀨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로젠드림 방송 생방 처음이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기가 뭐 동이 좀 나눠져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가 A동이에요. 웅서가 일하자. 자, 여기가 A동이에요. 여기가 A동이고요. 아마 여기가 B동 같아요. 이게 B동 같고, 우리가 있던 데가 C동인가 아닌가 싶은데, 확실한 거는 A동에서는 마비노기가 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 소개했던 장소가 아닙니다. 보여드릴게요. 로젠드림 무대로. 저희 건물 안에 못 들어가나요? 지금 좀 더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보시 에스펙토리인데 여기가, 일단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말한 그 옥상이거나 그런 거가 없고요. 아마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요. 네, 맞는 것 같아서 A동 넘기고 B동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어? 여기 지도 있다, 지도. 아, 자, 여러분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확실하게 여기 나와 있죠? A동, 지금 제가 있는 게 A동이고요. B동, C동, D동이 또 따로 있네? D동에서 한다고요? D동은 또 어디야, 근데 그러면? 포켓몬 어서 와요. 우리 D동이라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확인하세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D동의 위치입니다. 화장실 위치 같은 거 잘 기억해 보세요. 이쪽에 화장실이 하나, 오른쪽에 화장실이 하나, 이쪽에 둘, 남자 화장실이에요. 남자 화장실.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하나, 셋. 화장실은 총 세 군데 있습니다. 화장실 세 군데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D동에서 하니까 D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자, D동. 아, 혹시 D동에 화장실이 모자르다? 그럼 B동에도 오시면 됩니다. B동이요. B동에도 오시면 되고요. 자, D동은요, A동이 여기니까, 이 뒤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우리 봤던 여기서 쭉 넘어오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딱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D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40분 일찍 도착해야겠다. 자, 한번 가볼게요. D동이 확실히 널찍하긴 널찍하네요, 그냥. 이쪽 길 말고, 이쪽 길 좀 으슥한데? 아, 이제 여러분이 오면 볼 수 있는 길로 한번. D동 좀 작아 보인다. 한번 보자고요, 한번. 웅팀장님! 저 왔습니다. 지금 계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 거기서 뵙겠습니다, 웅팀장님. 혹시 D동이라는 게 맨 위층만 쓰는 건가? 자, 와, 더워. 근데 여러분들 다행인 거는 지금 이 시간에 제일 더운 시간이거든요. 오후 2시?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줄을 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 이 근처에는 그늘이 좀 많아요. 다행히 이게 건물이 커가지고 그늘은 좀 많습니다. 건물 안에 작은지 봐야지 앉아. 아, 들어가 보려고 하면 또 할 수 있으면은. 나이팅게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번 이제 여기 기산전자에서 이제 와가지고 세븐일레븐 거쳐서 D동이 이 뒤쪽에 있다는데 한번 이 D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죠. 자, 어우, 이쪽 서늘하고 시원하게 좋네, 이쪽은 또. 자, B동, 여기 B동, B동이고요. 여기가 말하는데 B동이고요. 자, D동을 한번 찾으러 가보자고요, 한번. 여기 세븐일레븐이, 뭐야? 아, 세븐일레븐 있고요. 으쓱한데. D동. D동, 뭐야? 왜 숲이 나와, 갑자기? 뭐야? 가쁜 숲? 뭐야? 뭐지? 나 진짜 이해를 못했는데? 야, D동이란 게 위인가 봐? 뭐야? 뭐지? 여러분, 맞은편에 건물에 그냥 땡 건물인데? 이거 뭔가 제 생각에는 이거 D동이 위층 같아요. 뭔가 쎄합니다. 지금 건너편에 없어요. 위층인 것 같다. 위층이다. 아, 여러분들. 네. 지금 돌아본 결과 D동이 따로 위치한 게 아니라 D동이 에스펙토리 이 위에요. 보니까. 여기 위인 것 같습니다. 오 마이 갓. 자, 그래서 한번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1층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위층이었구나. 자, 뭐 올라가는 거 뭐 중앙계단 이렇게 있고요.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위층 한번 올라와 볼게요.
봐봐요. 여기가 A동, B동, C동. C동에 여기 현재 위치가 여기야. 그럼 D동. D동이, 야, D동이 웃긴 게 1층으로 표시돼 있어, D동이. D동이 1층으로 표시돼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D동이 다른 거라, 설마 이 건물? 아, 설마 이 건물? 그러면 진짜? 아, 보면은 여기 현재 위치 나고 여기 파킹랏인데 파킹한 데가 여기거든요. 그럼 그 옆에 건물 이 건물이야, 설마 그럼 진짜? 설마 고아 일단 설마 설마 이 건물이라고? 너무 회사 건물 같은데? 일단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회사 건물 같고요. 안에 지금 싹 비어 있습니다.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싹 비어 있어요. 뭐 넓긴 한데 너무 회사 건물, 너무 회사 건물인데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쎄한데? 이거 에스펙토리 이거 맞아요? 루프탑이 있고? 사진, 얼라리, 얼리리리. 한 바퀴만 돌아보겠습니다, 한번. 여기라고요? 여기라고요? 에스펙토리라는 글자가 일단 안 보여요. 일단은. 사진 속에 그 건물에 비슷한 것 같다고요? 여기 위에 올라가 볼 수 있나? 일단 한 바퀴 쭉 돌고.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한 바퀴 돌고요. 1층에 가서 직원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면은 직원분 찾아가지고 혹시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아까 중앙에? 회사 건물 같은데 그냥 여기 진짜? 근데 안에가 정말 겉에서 봐도 텅텅 비었어요. 아직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에스펙토리라는 글자 뭐 이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끝이에요. 뭐 흥없는데. 자, 일단 1층 한번 들어가서 한번 그 오늘 평일이니까 직원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아, 직원분이 있으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작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오후부터 합니다. 오늘은 또 언제까지 계시냐고요? 아, 어디요? 여기요? 아, 여기는 이제 건대입구인데 여기는 이제 오후 3시나 4시쯤까지 있습니다. 오늘 여기 탐방하는 게 오늘 저 목표거든요. 원래 D동 위치가 위 회사 건물이었던 걸 알아요. 아, 그래요? 일단 보자고. 한번. 여기 문이 열려 있어. 1층에. 1층에 지금 직원분이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 여기인데. 이렇게까지 빈 건물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뭐야, 어디신데요, 지금, 작가님? 어디신데요? 아, 일단 직원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직원 전화가 이거 아니구나.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좀 물어볼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직원 아무도 안 계시나? 아니,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저기요. 일단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물어보고 올게요. 다섯 번째 강남의 약속인데 건입으로 달려볼까요? 아, 그래요? 작가님, 그럼 제가 좀 이따 끝나고 연락드려요. 제가 강남에서 보는 게 저도 낫죠. 얼굴 보는 게 낫죠. 자, 그러면 한번 지금 그 에스펙토리 사무실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확실한 건 제가 지금 얼핏 봤거든요? 지금 봤는데 넓긴 해요. 넓긴 한데, 넓긴 해요. 넓긴 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000명 수용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1층만 봤을 땐 지금 굉장히 좀 약간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방금 사무실이 어딘지 봤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제가 방금 사무실을 봤습니다. 따로 사무국 같은 걸 봤어요. 3,000명은 확실한 건 3,000명은 좀 거시기할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막 들어가면 또 무단 침입할 수 있으니까 일단 물어는 보자고 한번. 아 더워. 여러분들 그날 오실 때 미니 선풍기는 꼭 가져오세요. 진짜 미니 선풍기랑 얼음물 챙겨오세요. 아 지금 목 굉장히 타. 물론 여기 세븐일레븐 있긴 하다. 근데 세븐일레븐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량이 없을 수도 있어. 아 더워. 행사당에 되면 서코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제가 제 예상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일단 에스펙토리 여러분 제가 그 가서 물어볼 때 그 화면을 지금 가릴 수도 있어요. 그 가서 옷 촬영이 되는지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화면이 안 나오거나 그래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방송을 끄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쪽인데 여기 이쪽인데 사무국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안쪽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왔다면은 밖에서 보이는 것만 딱 보일게요. 지금 밖에서 그냥 딱 보이는 것 밖에서 그냥 보이는 것만 딱 알려드릴게요. 보이는 것만 알려드리니까 이 정도거든요. 느낌이 지금 안쪽에 보이는 것만 볼 때 이 정도고 한번 가서 물어볼게요. 이제 한번 뭐 대충 아시는 분은 대충 느낌 감 잡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워라. 와 진짜 덥다. 디동 알바 갈 준비. 아 알바 요즘 열심히 하시네요. 고생하십시오. 헤아스. 와 나 지금 몸에서 열 난다 지금. 없었으면 호칸의 사바나 왔듯이 있었을 듯. 사진 한번 좋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누군지 모르겠네. 아 여기 근데 1층 지금 그럼 직원은 안 계신 건가요? 다른데 그럼요? 그 직원하고 같이 가야죠. 아 그죠. 그 여기 ABC동에 안 계시죠 지금 그분은 또 시동에 있어요. 아 시동에 있어요? 네. 아 그럼 제가 지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에스펙토리 사무실 가서.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시동이구나. 아 고맙습니다. 네. 아 담달이라 했어 내가? 아 죄송해요. 아이고. 아 근데 알고 계신 것 같아. 알고 계신 것 같아. 넥슨이라 하시는 거 보니까 알고 계시고 시동에 계신대요. 시동 가서 지금 한번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아 다행히 차 안에 시동인 건 알았습니다. 야. 자 여러분들 일단 확실해졌습니다. D동입니다. 여기가 그 마빈의 판타지 파티 열리는 곳 D동입니다. D동 일단 D동이고요. 이 위에까지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쓸지는 모르겠지만 야외 테라스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위에 맨 이 옥상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입장하시게 된다면 이쪽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입장을 하게 되신다면 저쪽에 바로 입구 쪽에서 하게 돼가지고 지금 오후 2시죠? 여러분들 약간 긍정적인 소식을 알려드리자면요 오후 2시인데 이 정도 지금 딱 그 오후 2시 넘어서 오후 2시 45분 이 정도 그늘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가 입구라고 치면은 그늘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기다리시면서 엄청나게 땡볕에서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 미니 행사 미니 선풍기 그거 필참이고요. 그 밖에 다른 거를 하자면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는 1층만 쓴다 그러면 좀 많이 작을 것 같습니다. 1층만 쓴다 하면은 그 운영 3,000명 운영하기가 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이제 입장을 하게 된다면은 설치도 많이 할 텐데 제가 제 생각에 1층 2층 다 이 건물 다 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개인 아트 그 아티스트 분들도 계시니까요. 자 여기가 입구이시고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입구요. 공허해본 2층까지 있다. 아 그래? 그래 2층까지 쓰겠네. 1층에서는 아마 코스프레 1층에서는 아마 개인 상점 같은 거 열 수도 있고 2층이랑 뭐 테라스 이런 거를 할 것 같고요. 이쪽에서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시동에 가서 한번 지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가서 즉석 섭외해서 한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딜 해볼게요. 이번 달에 열리는 그 저 크리에이터 쪽으로 갔는데요 하면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해야겠어요. 가능하시다면 네 디동 맞습니다. 디동이라 한 거 확실하고요. 와 더워. 시동 이게 시동 여기가 시동이었어. 시동 자 시동이고요. 자 여기가 시동이야. 시동 어디 있을까? 아니면 어쩌라고요? 글쎄요. 이하님이 그럼 찾아주시죠. 한번 또. 아 직원분이 방금 디동이라 했잖아 또.
2층에 캠파. 2층에 캠파라고? 2층이야? 자, 시동. 여기가 시동이니까 시동 2층 가서 한번 사무실 한번 찾아보자. 지도 보내주시면 찾아볼게요. 아, 네이버 지도 찾으면 되지. 그래, 방금 제가 지도 봤잖아요. 제 디동인데 방금 제 지도 이렇게 있었는데 또 찾아봅시다. 이제 사무주, 사무구. 다음 주부터 공사할 듯 하네요. 어? 이쪽이 아니네? 여기 없네? 아, 더워. 목마르다. 여기인데, 여기에, 어디에 저기 있을 계실까? 그 직원분이. 아, 저요, 마실 거요. 커피 마셨는데, 역시 좀 마실 건 따로 살 걸 그랬습니다. 일단은 셀카봉을 좀 접을게요, 살짝. 들어가서 얘기 나눠야 되니까. 어느 게 사무국이지, 근데? 다 빈 사무실이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찾기가 좀 헷갈리네요. 운영팀. 운영팀이 이건가? 에어컨 빵빵하게 안 틀면 불 켜질 수 높을 듯. 어, 찾았다, 찾았다. 여러분, 찾았습니다. 에스펙터리 운영 사무국. 아이고, 운영 사무국인데, 제가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운영 사무국 왔는데, 제가 혹시 모르니까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운영 사무국 앞에다가 카메라 두고, 저만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고 올게요. 아셨죠? 왜냐면, 오, 대박, 대박, 대박. 오, 예, 대박. 오, 대박, 대박, 대박. 님들, 여러분들. 야, 대박, 여러분들. 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어요. 된다고 하고요. 심지어 들어가서 같이 내부 촬영을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아무나 못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물어봐서 일단 그 허가를 해주셔가지고 된 거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따로 뭐 그렇게 거짓말 친 거 없고, 그냥 저 뭐, 넥슨, 저 다, 마비노기 행사 열리는 거 사전에 한번 보러 왔다. 이렇게 했어요. 해서 그렇게 하니까 된다 하시더라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한번 그럼요. 잘 됐다, 잘 됐다. 어디 가시지? 어? 어디 가시지? 저기요? 어? 근데, 자, 아, 거기 가셨나 보다. 디동 가셨나 보다.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지금 디동 가는 건요, 사무국에다가 확실하게 허가를 받고 가는 거라서 건물 내부도 볼 수 있어요. 아, 들어가서 봐도 될까요, 그러면? 예, 들어가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케이. 자, 여러분 됐습니다. 이렇게 또 목소리 멋있는 우사님이다. 우사님 어서 오세요. 자, 이제 한번 사전 탐방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허가도 맡았으니까. 좋아, 좋아, 좋아. 자, 로젠제니. 아, 너무 기쁘다, 또. 자, 다시 확인하고, 자.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여러분들, 이 정도는 돼야 마비노기 크리에이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로젠제니 사전에 판타지 파티 지금 여기 건물 앞에 왔습니다. 이미 지금 여기 에스펙토리 관계자분께도 확실하게 지금 허가를 맡았고요.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고 나와도 된다는, 촬영해도 된다는 그런 공지를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이제 물어봐서 사전에 한 건데, 확실한 건,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사전에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안 되는 거 확실하게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판타지 파티 들어갈까요? 들어가자. 자, 들어갑니다. 오케이. 아이고. 자, 판타지 파티. 야, 자,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1층 판타지 파티 장소입니다. 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요 정도입니다. 딱 이제 입구 걸쳐서 딱 요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뭐 작진 않아요. 역시 작은 느낌 아니에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내부 쪽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한번.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입구가 있는데요. 입구를 딱 들어오면은 잠깐만요. 자, 이렇게 입구를 딱 들어오시면요. 여기서 딱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에어컨이 커다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커다란 일곱 대. 커다란 에어컨은 지금 일곱 대 있고요. 하늘에는 지금 따로 뭐 에어컨으로 보일 만한 건 없습니다. 약간 주차장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도 쓰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어요. 쓰기 되게 좋아 보이는 장소거든요, 지금. 에어컨은 일곱 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더울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자, 딱 봐도 주차장으로 쓰인 느낌인데 여기도 쓰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도 어느 장소로 쓰지 않을까요? 일단 한번 1층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도 에어컨이 더 있네요, 보니까요. 그죠? 에어컨이 이쪽에도 쫙쫙 더 있습니다. 쓴다면 제 예상에는 이렇게 바로 1층 뚫려 있고요. 여기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아마 여기가 개인 그 아트 센터, 개인 상점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작가님 좀 이따 뵐게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자, 다른 것도 살펴보면요. 아직 따로 뭐, 이쪽에 보시면은, 자, 중요한 거 화장실 위치. 자, 남자 화장실 하나 있고 여자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이 하나 있습니다. 끝에요. 아, 안 들어갈게요. 자, 이쪽 끝에 하나 있고 2층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있고요. 그리고 다시 입구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목말라. 지하도 쓸까요? 네, 에어컨 입구 쪽도 한번 볼게요. 네, 여기가 판파 장소고요. 지금 확인 받고 허가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혹시 웅팀장님 내가 오는 거 알고 허가 미리 내주신 건가? 그렇다면 그의 지혜 얼마나 넓은 것인가. 자, 일단 입구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입구 돌아가면요. 여기 유리로 왔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투명한 장소가 있고 이쪽에 남녀 공용 화장실이 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남녀 여기 화장실 위치 알아두세요.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이쪽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라서 이쪽은 안 오겠습니다. 이쪽 안 오고요. 아이고, 열혈 시청자. 자, 그리고 이쪽에 큰 유리가 있는데 제 예상에는 여기서 또 뭐 하지 않을까. 내가 볼 때 여기 그냥 두면 아까운 장소거든. 이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릴 거란 말이야. 사람들 기다릴 거고 여기서 밖에 사람들이 막 보면서 뭔가를 되게 막 빨리 들어가고 싶다 하게 여기다 뭐 설치하고 배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서 뭘 할지 모르겠어요. 저 이런 느낌이고. 자, 2층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2층이요. 티켓팅 장소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여기서 아마 저거 티켓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2층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입구 컷 장소. 자, 내가 먼저 봐야지. 후후, 내가 먼저 봐야지. 오잉? 자, 지금 2층에 왔는데요. 지금 2층이 없습니다. 일단 2층이라는 게 이게 단데 여기는 그냥 올라가는 정도로만 쓰거나 아니면은 공방 같은 거 하지 않을까 이런 데서. 이런 데서 공방 한번 하자. 이런 데 공방 장소 같은 느낌 나지 않을까요, 뭔가? 공방. 그러니까 이번에도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면 이번에 프로그램이 단칼에 거정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여기가 공방 장소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에요. 2층 여기요. 자, 3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 여기 루프탑 있다고 들었었는데 못 가나? 여기구나. 자, 여러분들. 와, 여기네. 자, 여기가 이게 3층입니다. 똑같은 장소가 하나 더 있어요. 오, 자, 1층과 똑같은 장소가 하나 더 커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다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에어컨은 에어컨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누가 봐도 주차장인데 이 3층에다 주차를 할 리는 없잖아. 여기 또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볼 땐 아니야. 여기 디동이랬어 방금. 직원분도 방금 확실하게 디동이라고 했습니다. 디동. 여기가 원래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네, 자동차 회사는 에스팩토리가 샀나 봐요. 야. 자. 네, 이때쯤엔 또 그때 맞게 이쁘게 공사하겠죠. 맞아요. 일단 지금은 좀 약간 초라한 모습이지만 아직 뭐 꾸민 게 없으니까 그거는 좀 약간 봐주도록 합시다. 여기서 뭐 할지 궁금하네요. 일단 혹시 그 널찍한 주차장 느낌인데. 자, 전체 조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조경도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액션 씬 찍기 좋은 그런 느낌이 하고요. 자, 그대로면 내 돈 하면서 웅팀장 잡으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싼 이유는 주차장이라서. 아, 설마 이거 찍는다고 뭐라 하시는 거 아니겠지? 야, 그래도 궁금해서 왔단 말이야. 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옥상 올라올게요. 옥상. 자, 옥상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여기도 화장실 있습니다. 보시면은 화장실 좀 무섭다. 자, 옥상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옥상. 기둥이 너무 많다. 아, 기둥 조심해야겠는데. 옥상에 팀장님 대기 중이라고? 아, 최종 보스야? 아, 최종 보스야? 어? 자, 일단 옥상에 올라왔는데요. 네, 자, 옥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옥상, 자, 여기 계단이고요. 나오면은 앞에 이런 게 보이고, 그다음 여기 옥상입니다. 자, 옥상입니다. 여기 진짜 주차장인데? 와! 그냥 해봤어. 그냥 한번 해봤어요. 아, 너무 더워져서 지금 정신이 없나 봅니다. 어? 미안해. 딱 가상 인터뷰야. 가상 인터뷰. 아, 여기서 뭐 할까? 여기서 이거. 여기서 뭐 할까? 여기서 자, 아, 자, 여기 이렇게 개인 상점들이 있고요. 아, 여기 여러 가지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란다. 많은 마비노기 밀레시안들이 여기서 개인 자판을 깔고 열심히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아,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도 지나가고 있네요. 근데 여기 정말 말 되게 울리네요. 진짜. 말 정말 많이 울리는데요. 마이크가 상당히 많이 울리는데 확실한 거는 아마 에스펙토리 직원분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다 봤을 겁니다. 자, 내려가자 이제. 왜 이상한 놈 왔다 싶을 거다. 너무 울리는데? 아! 자, 1층 내려가자, 1층 내려가자. 유명해진. 와, 덥다, 진짜 덥다. 어? 자, 이렇게 해서 판타지 파티가 열릴 거라 예상되는 에스펙토리 디동을 한번 다 살펴봤고요. 좀 이따가 저는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겠습니다. 이런 전개. 아, 빨리 웅 팀장님 왜 안 오세요? 여기 만나기로 했잖아요. 어? 아, 웅 팀장님 시간 되게 많이 끌었는데 지금 안 오시네. 지금 딱 이제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커피숍 가서 스무디 마셔야 엄청 시원할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원한 거 이제 마셔야겠네요. 여기 개인 상점 열릴 거고.
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나가볼게요, 이제. 와, 더워, 더워, 더워. 빙의했습니다. 나가서 이제 엔딩 마무리 해야지. 아우, 더워. 진짜 덥다. 더위, 조금 까딱하면 더위 먹겠다. 아, 나왔습니다. 자, 나왔고요. 우와, 나왔습니다. 오케이, 나왔고요. 자, 이제 한번 이것까지 얘기해본 결과를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스무디 마시려면 어느 스무디? 전 무조건 딸기 스무디. 무조건. 무조건 딸기 스무디입니다. 이거 안 보이나?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한번 로젠젠이 판타지 파티 다음 달에, 다음 달이지. 이번 달 22일날 토요일날 열리는 판타지 파티를 한번 미리 한번 장소 탐방을 해봤고요. 해본 결과 무조건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셔야 할 거는 지금 이건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본 거는 내부가 이렇고 여기서 이런 거 열릴 것 같고 화장실 여기 있고 여러분들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 도움되라고 온 거고요. 지금 아무것도 꾸며지지 않은 걸 보고서는 뭐 마비노기 이번에 저 꾸민 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한번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생각하기에는 일단 조금 진정하고 마무리 멘트를 좀 하자면은 더워. 자, 일단 한번 마무리 멘트 하자면 자, 일단 진정하고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오실 때 꼭 얼음물 그리고 얼음물과 미니 선풍기를 꼭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당일날 물론 여기가 지금 그늘도 있긴 하지만 지금 확실한 건 아직도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덥다 보니까 탈수라든가 이런 거 주의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3주 뒤면 더 더웠으면 더웠지 덜 덥진 않을 것 같거든요. 딱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날씨 같은 거 체크 주의 잘 하시고 오실 때 안쪽에서 제가 보니까요.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께서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탈의 장소는 마련해 놓을 거예요. 근데 코스프레가 아닌데 일반인으로 오셨는데 코스프레를 하신다? 그런데 그런 장소는 딱히 지금 안 보입니다. 그냥 아마 적절한 장소라고 해봤자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사람들이 많으면 좀 약간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그런 거 좀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딱 보니까 그 건물 규모가 여기 맨 위층까지 다 쓰면은 3,000명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3,000명씩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부, 2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부랑 2부랑 중복 참가가 불가해요. 그래서 1부에서 참가하신 분들 다 퇴장하고 그 다음에 2부 참여자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 아마 1부에서 끝나고 나서 정말 마음 먹고 진짜 어디 짱박히거나 아니면 숨어있지 않는 이상은 다들 퇴장시키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고 판파 인원이 그전에 비해서 작은 만큼 관리라든가 좀 더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 판파 오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판타지 파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러면 즐마 되세요. 즐마! 자, 이제 녹화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녹화 지점이다. 이제 에필로가 이제 한 오프 더 레코드 한 좀만 이야기하다가 끄자. 와, 목마르다. 여기까지가 녹화 장소다. 녹화 지점이다. 더워. 일단 그늘에 가서 좀 쉬자. 설마 지금 내가 로바 이렇게 질마하세요 했는데 나간 사람 없겠지. 설마 로젠젠 방송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설마. 감사합니다, 크루님. 고마워요. 자, 일단 그늘로 왔고요. 좀 쉬다 갑시다. 커피숍은 좀 이따가 작가님 만날 때 할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앉아서 좀 쉬겠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또 보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아이스커피 좀 사드세요. 아이스커피보다는 좀 이따 스무디라든가 좀 시원한 거 마셔야겠어요. 와, 커피는 탈수 더 일어나요, 진짜. 가려니까 웅팀장이 오셨고 덕분에 동선 파악할 수 있겠다. 야, 길도 그렇지. 아오야,
길도 내가 먼저 헤매봤다. 나 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미리 먼저 헤매주는 센스. 근데 난 아직도 되게 궁금. 저는 아직도 되게 궁금해요. 에스펙토리를 디동만 쓴다고 알고 있는데 분명 루프탑이 저기를 쓸까? 루프탑을 디동 저기 옥상으로 쓸까? 되게 쌩 주차장인데 저기를 쓸까? 과연 루프탑에서 뭐 이런 캠프파이어 할만한 장소는 또 어디로 할지 모르겠어요. 허락해준 담당자한테 감사 인사하러 가죠.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끝나고 가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당연히 끝나고 할 거예요. 자겠습니다 하고 가야죠. 으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옥상을 쓸까? 의문점 1. 옥상을 쓸 것인지. 의문점 2. 그리고 방금 그 건물 보니까 그 쿠킹 클래스랑 공방 클래스는 확실하게 소규모입니다. 디동에서 할 거면요. 소규모입니다. 그렇게 커다란 교실 같은 게 없더라고요. 공홈에 보면 1층, 2층 보이는 루프탑 얘기 없다고? 아, 그래? 내가 루프탑 야외 옥상, 야외 무대 거기 있지 않았어? 루프탑은 아니지만 야외 무대 같은 거 있지 않았어? 야외 무대가 있다면 저기 옥상밖에 없는데? 아니면 설마 여기 주차장에서 한다는 건가? 설마? 임시 도로개통 옥상. 메인 무대가 2층에 있고, 메인 무대 2층에 있고, 1층은 뭐 개인 상점일 것 같고. 야외 무대 한다고 들었는데. 아, 목말라. 숨을 쉬어. 1층 스크린 여부, 2층의 메인 무대와 1층 서브 무대 번갈아 운영되면서 각 무대의 쉬는 시간 서로 다른 무대 현장 중계 대전이니까 2층 무대를 1층에서도 관람 가능합니다. 2층 무대를 1층, 똑같이 관람 가능하다고? 부스 위치에 따라 원하는 관람을 얼라올 수 있다. 라고 메일에 적혀 있다. 아, 그래? 아, 야, 고맙다. 그건 되게 큰 저거다. 큰 정보다, 큰 정보. 일단, 큰 정보 감사드리고. 근데, 맞다. 그것도 있다.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판파 때, 와, 땀난 거 봐봐. 판파 때, 여기서 게임 방송 한다는 것도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게임 방송을 어디서 할까? 한다면은 방금 전에 보니까 방들이 좀 약간 짜글짜글하게 몇 개 있었어요. 아니면 진짜 부스를 하나 만들려고 하나? 부스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짜글짜글한 데서 하는 건지 그래도 큰 데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짜글짜글한 데 뭐 공방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것 같은 느낌이고. 자세한 거는 3주 뒤에 알겠죠? 오늘 며칠이지 오늘? 오늘 날씨, 날짜. 오늘 날짜가 6월 4일 날. 7, 24. 한 2주하고 한 며칠 나왔네. 3주도 안 나왔네. 이야, 시간 빠르다. 2주하고 한 5일 나왔나? 그렇네요. 에린 대전대회 같은 건 나오게 되고. 저기, 에린 무대를 어디다 설치하려나? 궁금하다, 또. 아이고, 미안해. 자꾸 흔들려서. 없다. 저는 일단 세븐일레븐에서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드나 사 먹어야겠어요. 좀 이따가 끝나고. 몸에 지금 열기가 너무납니다. 너무나고 있어서 하고요. 아이고 곰탕님. 아, 곰탕님 덕분에 꿀팁 얻어가야 시원한 음료수였어요. 아, 고맙습니다. 후원 5,900원 감사합니다. 진짜. 아, 곰탕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후원까지 이렇게 또 고맙습니다. 진짜. 오늘 또 그래도 확실한 거는 이제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께 좀 약간 도움 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좀 약간 되게 기분이 좋네요. 제 말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원래 오늘 오후 4시까지였는데 예상외로 뭐 둘러보는 게 오래 걸리지 않아가지고 일단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곰탕이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리고요. 놀러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참고하셔가지고 판파 때 다들 준비 잘 하셔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진짜 오늘 여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러면 좋은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로바, 오후 되세요. 안녕. 잘 있어. 빠빠. 갈게요. 안녕.